중앙청에서 베풀어진 제11회 향토문화 공로상 시상식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기수로서 지역사회 개발과 향토문화 발전에 많은 공을 세운 경상남도 충무시 박준홍 씨 등 9명의 인간 상록수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법률구두협회가 새로 발족했습니다. 이 법률구두협회는 돈이 없어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을 대주고 변호사를 선정해주는 재단법인체로서 오는 7월 1일부터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합니다. 제26회 한일 조리식품 정보교환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보교환회에서 현지 답사 결과 경기도 광주의 대단위 오이재배단지에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올해 보리농사는 예년에 볼 수 없던 큰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밀농사까지 합해서 1750만 섬의 풍작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전국의 공무원과 학생, 새마을 주민들은 협동으로 보리배기 작업에 나섰습니다. 어머니들이 밥주걱을 들고 모인 새마을 식생활 개선 대회. 대회에 참석한 어머니들은 온 국민이 하루에 한 끼 분식하고 이할 이상 혼식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주한 유엔군 사령관을 지내고 현재 미국 바이자 회사 부회장으로 있는 콜린스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처음으로 항생제 원료 배양 공장이 서울에 세워졌습니다. 이 공장의 가동으로 연간 약 150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게 됩니다. 동양통신사는 모사 전송기인 팩시밀 기계를 새로 가설하고 1분간의 200자의 뉴스를 전국 각 신문사 방송국에 신속히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합동 서도전이 국립공보관에서 열렸습니다. 한일 문화교류협회가 마련한 이 서도전에는 48점의 일본 작품과 18점의 중국 작품 그리고 30점의 우리나라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